XSFM입니다. I.D.W.K. 가실의 그 유승균 빈입니다. 10여 년의 기다림 끝에 96년 내한이 결정된 마이클 잭슨 콘서트. 이번에는 무사히 열렸을까요? 선생과 함께 그 시절 한국으로 떠나보는 2021년 5월 세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이상의 청씨 여러분,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414의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고요윤세민리디터가 옛날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 그래도 제 기억 속에 있는 얘기네요. 배드 월드 투어에 일반적 세트리스트를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보통 한 16곡에서 18곡 정도를 부르고, 아, 손희상 선생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윈도우즈 9호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 따위템을 찾는 것에 천재적이죠. 그렇죠. 다른 무엇이 천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그리고 윈도우즈 보이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이제 데인저로스 그 배드 앨범을 듣고 자라난 보이들이에요. 이세트리스트를 봤더니 워너비 스터링 썸띵으로 시작이 되고 중간에 이제 접속곡으로 부르는 것들은 잭슨5 시절에 히트곡들이 있고 음. 그 외에는 스릴러 앨범과 오프 더월 앨범과 배드 앨범에 수록된 히트곡들이 있고 배드로 끝나요. 비릿 빌리진 배드로 끝나요. <laughs> 그리고 앵콜, 앵콜이 나오면 The way you make me feel을 부르고 마지막 앵콜에는 Man in the mirror로 끝나네요. 이런 공연을 볼수 있다는 건참 행운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생전에 네. 예. 여튼 한국도 아이 리스트는 아니고 그 다음 앨범 투어 쯤에 마이클 잭슨을 만나긴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거의 왔어요 네. 그 얘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죠 그것은 하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로하스웰 6년근 홍삼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핸드워시와 올인원 수업도 역시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엑 x 스몰과 로하스웰의 콜라보레이션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게 잘 만든 홍삼정 높은 함량의 진세노사이드 근데 가격은 4분의 1? 유통기한에 쫓겨파는 제품도 아닌데 왜? 오직 XS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전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로아스의6년근 프리미엄 홍삼, 케이지 헝키.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대출이자 42만원이 나갔습니다 하... 관리비 23만원이 나갔습니다 아, 가드대금 137만원이 나갔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형으로 800모 나갔습니다 어, 어, 어! 네 그럼요 그것만큼은 안될 일이죠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로 당신의 모발을 지켜드릴게요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어, 18 어른은 언젠가 38 어른이 되고 탈모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빅그린이 미리 <laughs>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어, 요즘 항상 UPD의 책상 위에 있는 안티 헤어로스 샴푸 시카. 네. 왜냐면 그냥 물건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가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가지고, 홍보에 네. 대해서. 가끔 그냥 물건을 그냥 올려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니까 러 피규어처럼 활용이 됩니다. 예, 요즘은 계속 빅그린 물건을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앉아있다가. 어, 기존 헤어로스 제품의 리뉴얼 버전입니다. 네. 중 그리고 건성 중성 건성 두피를 위한 수분 공급 샴푸입니다. 네, 디테일이 좀 나누어져서 개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연유래 성분을 사용한 저자극성 샴푸이고요. 네. 그리고 빅그린의 이번 샴푸 패키지 디자인은 정말 놀라워요. 네. 네. 맞아요. 진짜 훌륭해요. 그렇습니다. 그 네. 성분명을 전면에 적어놓은 았는데 네. 그렇게 고급스러울 줄이야. 옛날엔 쓸 말이 없어. 막 UFO 이런 거 쓰고 그랬는데. 어, 그렇죠. 요즘은 그냥 성분명을 쭉 썼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을 심지어 환경까지 생각해서 만들어 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탈모 샴푸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법에도 좀 신경을 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뭐요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온도로 감지 말아라. 그렇죠. 뒤지 네. 마라. 네, 네, 쉽게 말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아, 네. 네, 헬스장에서 음, 그렇고 어, 음. 피부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씻거든요. 보면 이렇게 샤워하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김이나. <웃음> 그렇죠. <웃음> 음. 이게 이제 탈모에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네. 미온수를 사용해서 음. 모발과 두피를 충분히 적신 후에 적당량의 샴푸를 덜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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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까무시라고그러니다 빗그리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헤어로스 제품의 리뉴얼 제품 헤어로스 샴푸 시카 많은 관심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성 헤어를 가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어, 현재 말씀드린 거는 중성 건성 두피를 위한 샴푸고 네. 지성용 헤어로스 샴푸도 곧 출시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떡이 많이 지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엑세스몰에서 빅그린을 확인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번 주는 이상평론으로 꾸며드립니다. 선생이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이 88년부터 93년까지 계속 엎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이클 잭슨의 공연은 그저 음. 뮤지션 한 사람의 공연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가 됩니다. 그 점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에, 당시에 로버트 노벅이라는. 로버트 노벅. 네. 93년 당시 CNN의 메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겸 제작자로. 미국 사실상. 네네. 네 미국 언론계의 메이저 중에 메이저였던 양반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의 메인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냥 얼굴 노릇만 하고. 네. 출근할 때 대본 보고 어~ 들어가서 진행만 하고 나오는 영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진행자다 음. 그러면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획에 엄청 참여하고 네. 논조가 이 사람에 맞춰집니다 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사실상 그 사람의 사상이 컨텐츠가 돼서 나오죠 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장사가 잘 되면 실제로 그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됩니다. 네. 그 중에 90년대의 대표격이었던 인물입니다. 네. 로트 노백. 네. 근데 이 양반이 대단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자신의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씹습니다. 음. 로버트 노박은 사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이력도 있고 해서 미국 내에 대표적인 친한파였었어요. 위관장교였습니다. 네. 예. 근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미 픽스되어 있는 공연을 정부가 마음대로 엎어버린다. 그것도 티켓 판매를 시작하고 있, 있고, 홍보를 때리고 있는 시점에서 음, 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랬단 말이죠. 음. 사실 제가 마이클 잭슨이었으면은, 음. 아, 안 가! 네. 하고도 남았죠. 예. 음. 로버트 노백이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되느냐. 음. 에, TV에 나와서 한 말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한국이 쇠국 정책을 펴던 유교 국가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흥선, 흥선하고 있다. 음, 흥선, 흥선한다. 네. 하응, 하응. 네. <laughs> 흥선이 하응하였다. 네. 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기피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 만한 말입니다. 네. 음. 근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니,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기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들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을 기피하겠죠 그렇죠 한국 정부가 이를 엎어버릴 리스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고교 시절에 좀왜 그런 거 있습니다 개인과 정치 성향을 엮어 생각해보면 막 왠지 막 의리 있는 척하고 네 활달하고 이런 친구들 보수적인 견해 피력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 네. 그런 친구들하고 마이클 잭슨 얘기하다 보면 무슨 뭐 제주도를 달라고 했다는 이런 괴소문이.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뭐 기억난다. 그 어. 국가가 하라면 해야지 일개 뮤지션이 거만하다는 견해를 내놓는 제주변에 친구들도 있었어요. 음. 한국 정서 일반에 한국 언론과 한국의 정치인들이 뿌려놓은 그런 정서가 공유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로버트 노베 같은 사람들은 그 점을 비웃을 법했어요. 실제로. 음.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양이 아직 못 올라왔다는 비난을 받을 짓들을 몇 번을 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경영계로 퍼집니다, 언제나. 그래서, 음. 이 나라 사람들은 분위기가 이러니까 여기에서 계약할 때 조심해! 네. 이런 얘기해요. 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부터 2000년대였고, 요즘은 아프리카의 신흥공업국들한테 그런 뒷담이 돌아다니죠. 음, 네. 예. 하지만 미국 메, 메이저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을 네. 당연히 국내에서도 바로 알아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음. 그나마 많이 열려있었던 사람들, 네. 네. 어, 혹은 지식인들. 음. 당시 국내 신문들은 저속한 서양 문화가 한국을 침탈한다는 기사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가 93년 9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93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게다가 생각해보면요. 음. 어, 우리는 사무실에 저 작곡가 가한명 앉아 있잖아요. 네. 조물주라고. 네. 음. 네. 작곡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곡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음. 저속하다는 말은 죽어도 쓸수 없어요. 어, 음. 그렇죠. 음. 마이클 잭슨 곡을 음. 몇년 전에 음. 여수를 놀러를 갔었어요. 네. 네. 여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가서 이제 숙소에서 TV를 켰는데 음. 한 지분 가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관광지 가서 TV보면 꼭 옛날 프로그램 나온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근데 관광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동네인데 <laughs> 그 동네 사람들도 호텔 가서 TV 틀면 이상한 거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 <laughs> 우와 한지봉 새가족이다 이러면서 봤는데 <laughs> 네. 그화 제목이 샴페인 고개라는 제목이었어요. 나 그거 뭔지 알아? 얘기해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그 한지봉 새가족이 사는 동네에 무슨 외국 프랜차이즈 가게가 오픈을 한다고 음, 음. 마을 사람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이야기였어요. 아, 요즘 말로 하면 쉑쉑버거가 들어오는데. 예, 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사치를 하고, 음. 그리고 외국의 문화에 너무 빠져들어간다는 거를 그화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비판을 음. 하면서 결국에는 네. 그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오는. 그 음. 네, 음.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네. 음. 그 순위는 어디 가고 미스김만 남았느냐인데. 아, 맞아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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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아,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의 사회 분위기였고요. 93년 9월에 갑자기 논조가 달라졌다. 네. 조땡일보가 네. 문화, 문화부장 명의의 공식 사설을 통해서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문화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어서 문화 후진국으로 전락을 한다며 문민시대에 걸맞게 내한 공연을 허가하라. 는 내용입니다. <laughs> 어, 지금까지 자기네가 그막 마이클 잭슨 막개까 개까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마디 불호령이 떨어지자 줄을 다시 선 거죠. 네. 갑자기 진보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네. 어,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어 서태지 얘기, 그 서태지 씨 얘기 어제 에디터가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인들에게 보여줬던 서태지씨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글쟁이들과 언론인들이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써있고 그랬었어요 대학도 못나온 아티스트에 청소년들이 열광하는게 바람직하느냐 음. 정말 화가 나니까 대도하는 소리 짓거리는 거잖아요 그때 대학나온 아티스트가 별로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laughs> 그럼 지는 거야. 그생각하 <laughs> <삶을 하면. 웃음> 그러는 사람들이 갑자기 진보적인 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음. 그 때문에 지금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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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선생이 밝힌 것 때문에. 네. 동땡일보는 같은 시기에 주한미국문화원장의 인터뷰를 땄습니다. 음. 한국 청소년들이 서구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국제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내보냈습니다. 역시 맞는 말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미친놈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네. 에, 뭔가 국내에서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실제로 각계각층의 비판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음. 논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읽은 사람들의 음. 생각이 깬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방송 연예인들이 문화체육부에 항의문을 전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음. 0 1 5비의 장호일 씨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해요. 예, 잔든건 씨. 장동건 씨는 왜 잔든건이라고 쓰셨어요? 잔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고소영 씨. <laughs> 네. 고김형곤 씨. 에,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MC 더 허참. <웃음> <등>. <웃음> 사실 되게 맥스로 <laughs> 일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풀로, 풀로 일하시는 분. 에, 89명이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성명서를 썼습니다. 음. 이에 따르면 정부의 공연, 공연금지 방침은 구시대적이다. 음. 연예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성토한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복합적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말을 잘 들으려고 보수 언론들이 태도를 바꾸자, 음. 어, 이제까지 해본 적 없던 정부에 대한 성토를 음. 즐기는 시민들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렇다는 의미에서 전향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고 김영곤 씨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어찌 보면 성소수자 문화 운동의 우리나라의 뿌리에 해당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음. 지금 같으면은 참 박해를 많이 받았을 수도 네. 있는. 근데 큰 어른 취급을 받잖아요. 네. 예. 아뭐 음. 여튼. 네. 네. 아 제가 왜그 얘기를 했냐면 음. 그러면 요즘 만약에 음. 미국의 주요 언론사나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한국에서 저어 프라이드 행사 때 반대하고 난리친다고 뭐라고 하면 예. 신인도가 떨어진다. 음. 그러면 그때는 보수 언론들이 갑자기 진보적인 소를 할까? 그 점에서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엔 이렇게 줄섰어요 그렇죠. 옛날 요즘은 또안 그래요. 네, 음, 그렇구나. 음. 그렇네요. 아니, 요즘에는 또 한국이 그렇게 납작 엎드릴 상황은 아닌 포지션이 그게 아니니까요. 그게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등 뒤에는 더큰 다른 돈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음, 음. 네. 에, 근데 이제 그, 언론이 그렇게 갑자기 변한 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93년이면 미국 음반을 음반가게에서 합법적으로 살수 있을 때였어요. 그러지 못하던 시절은 지났죠. 그러지 네.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마이클 잭슨은 음반가게 가면 당연히 팔죠. 네. 라디오 틀면 노래가 나와요. 마이클 잭슨 노래가. 한국도 동시 발매됐습니다. 음. 네. 마이클 잭슨 앨범 나오면. 대학가 주변에 카페에 가면은 그때는 음. 카페가 별로 없긴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카페 들어가면 그냥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음. 그때 제 친척 집에 갔는데 음. 마이클 잭슨 LP가 있길래 네. 근데 그 이제 큰 외삼촌이 그거를 사실 분이 아니거든요. 저어 네. 마이클 잭슨 LP가 있네요라고 놀래서 물어보니까 아 유명하다길래 한번 사 봤지. <laughs> 게다가 네. 또 마이클 잭슨의 한에서만 앨범 가격이 조금 더 비쌌어요. 네. 예. 그래도 그냥 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음. 유명하다니까 그냥 사볼 정도로 많이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시장 과열 분위기 때문에 제가 데인절스 앨범을 나오기 한달 전부터 계속 맨날 저 집에 갈 때마다 음반가게 들러가지고 언제 나오냐 언제가 나오냐 괴롭히고 다녔는데 <laughs> 네. 누가 또 사간 거야 다 사재기 어떻게 해간 거야. 그 <laughs> 네.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음. 예. 그랬는데 공연만 못하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음, 그죠? PC 통신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연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대체. 그 당시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어, 이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음. 그 당시 PC통신의 주요 토론 주제가 마이클 잭슨이 정말 저질이냐, 음.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질이냐, 그렇다면 네. 저질이 아닌 대중음악이 뭐냐, 대체 음. 이런 게 있었고, 음.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어, 공연을 하고 가면 진짜로 우리가 미국의 문화 식민지가 되는 거냐. <웃음> <웃음> 그렇다면 마이클 잭슨이 공연했던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뭐냐 대체. 아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문화 식민지. 네그 당시에는 아, 그러네. 어른들이,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아 이런 토론들이 오갔는데 이게 답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네. 그렇죠. 어. 먼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 결과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땐 그랬어요. 한편에는 음. 도대체 왜 공연을 못 하게 하느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음. 또 한편으로는. 내한공연을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여론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예, 많았어요. 기억나요. 사실 그게 다수였습니다. 예. 에, 90년대 초반의 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알수 있는 한 장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1994년도에 촬영된 사진이고요. 이 서울랜드 음. 정문 알림판에 붙은 건데 과천. 제가 네. 그 본의 아니게 네. 지난달에 개를 데리고 주말이니까 산책을 나가야 되겠는데 네. 하도 똑같은 데만 가니까 네. 그 떠올리고 떠올려보다가 서울 주변에 넓 당넓은데 뭐가 있지? 그래서 서울대공원을 네. 제가 가만히 세봤어요. 31년 만에 가봤어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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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자리에 있거든. 어. 시간이 바뀌었을 뿐,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없어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laughs> 네. 갔더니 넓고 좋더라고요. 네. 예. 강아지 산책을 서... 참 고하게 하셨네요. 서울랜드 얘기예요. 네. 예, 그, 서클랜드 정문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수입 오렌지족의 입장을 사양합니다. 라는 공식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예, 국산 오렌지는 되는 건데, <웃음> 네. 백몬트나 <laughs> 예, <laughs> 돌, 이런 건안 되는 거죠. 음. 아, 그 당시에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음, 그 사람들을 입장하지 말라는 거죠. 음. 이에 따르면, 말꼬랑지 머리를 한 남자, 음. 귀걸이를 한 남자, 어 조지 어. 마이클이죠. <웃음> 네. <웃음> 어, 네. 우리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조지 마이클이죠.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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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꼬랑지 머리 한 사람은 이제 M, UMC네요. 네. 네. <laughs> 네. 뒷주머니에 미국 여권을 찔러넣고 다니는 사람. 아, 조지 마이클 아니네요. <웃음> 네. <웃음> 등등은 서울랜드에 입장을 할수 없었습니다. <웃음> 그냥, 그러니까, <laughs> 어. 손 이상이 미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손 이상은 써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실제로 음. 이렇게 써있어요. 네. 이게 사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이 이 음. 이미지는 지금 음. 여러분이 구글에 오렌지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어이외모제안은다 남자예요. <laughs> 독특하게 그리고 <laughs> 네. 이 남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네. 그냥 요즘 이발소에서 볼수 있는 머리 저저 저 뭐냐 사리에. <laughs> 네. <laughs> 이 남자 그림들은 저기 같죠? 그 게임에서 캐릭터 선, 선택창. 그러니까 좀못 만든 게임의 캐릭터 네. 선택창. 여기 음. 이제 독특한 <laughs> 이 이미지를 보신다면은 네. 독특한 디테일이 몇개 있는데 일단 귀걸이가 그냥 귀걸이가 아니고 왜귀걸이에요 네. 아 한쪽에만 귀걸이가 있다. 네. 그리고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밑에 주황색으로 알파벳으로 안녕 하세요라고 써놨어요. 음. 헐. 헐. 네 사실 이렇 이게... 쇼미더머니 못 보죠. <laughs> <이런 문제는. 웃음> 되게 전형적인 외국인 혐오잖아요. 네 거기에 교포 혐오, 뭐 딴따라 혐오 등등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온갖 혐오죠, 진짜. 네, 네. 어, 사실 대부분의 혐오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집단한테 가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자기보다 강자라고 생각하는 이질적인 집단한테. 걔네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 도덕적인 저항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입니다. 네.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음. 그리고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도덕적인 저항을 저항인 척을 합니다. 네. 네. 에, 90년대의 어르신들은 외국 문화를 잘 몰랐습니다. 네.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에... 90년대의 어르신들은 아는 문화는 음.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외색 문화밖에 없었어요. 음. 이것도 뭐 형어 단어입니다만 이제 음. 네. 음. 일본 문화밖에 없었어요. 네. 게다가 또 당시의 일본 문화도 아니고 음. 50년대 60년대 일본 문화. 네. 네. 음. 그러니까 뭐그 마이클 잭슨도 서울에 오더라도 서울랜드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마이클 잭슨만이 아니고 미국인 한국말 못하는 사람, 뭐 남자인데 뭐 머리 기르고 귀 뚫은 사람 등등은 다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 넓은데 그건 못 들어가면 어떡해. <웃음> <웃음> 네. 티켓 수익이 곤란해져요. 네. <laughs>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시기상으로 93년도 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네요. 유 네. 라운드 할 때네요. 네. 네. 외국에서 한국을 이상하게 본단 말이죠. 한국 사회가 저러니까 음, 서울랜드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어, 특히 미국에서 음. 결국 김땡삼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한 공연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음. 근데 그런데도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허가하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허가할 음. 수도 있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눈치를 봐야 돼요. 네. 예.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96년까지 마이클 잭슨은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96년까지는 계속 실패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클 잭슨 본인이 휘말린 추문 사건 때문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사후에도 이 가문을 괴롭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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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에 혐의가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됐고 94년부터 재판에 불려 다녔습니다. 네. 에 마이클 잭슨은 추문 사건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남자 아동한테 어, 성 학대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었는데요. 네. 그 아동의 양아버지가 에 마이클 잭슨을 고소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음. 누명이었고요. 어, 음.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오, 아주 오랫동안 마이클 잭슨을 괴롭혔던 문제죠. 네. 네. 사후에도 논란이 있고요. 네. 네. (93년) 개봉한 이제 오렌지족을 다룬 어떤 젊은 네. 그 영화의 이제 상징적으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래서 (93년에) 이 (1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참그당시에컨텐츠가다지렸어요 그 음. 특히나 류하신의 시가 너무 싫었어요 음. <laughs> 아니 이걸 글이라고 써놓고 프로페셔널이라고 행세하는 게 자랑스러울까? 감독 유화 음악 네. 신해철 주연 최민수 최민수 씨가 했었죠. 네. 근데이 네. 포스터 맨 위에 써 있는 카피가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뭐오 욕망과 유혹의 삼투합이요. <laughs> 그니까 욕망과 유혹 위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야? 아, 그쵸죠 그럼 <laughs> <엉덩이> 휴지가. <laughs> 어, 그랬더니 엉덩이 엉덩이가 젖었다. <laughs> 생각해 보면요. 어 날씨라는 것이 네. 하루를 바람이 안 불기도 어렵기 때문에 <laughs> <laughs> 바람을 언제나 불죠야이거 <laughs> <laughs>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어쩜 저러냐. 그러니까요. <laughs> 이번 주 이야기를 드는 제 느낌입니다. 네. 네. XSFM입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최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놀람> <놀람>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보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빛그린 헤어로스 샴푸. 아이들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홍삼정.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오직 엑세스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전. 로아스웰 육량근 프리미엄 홍삼 케이지 헝키. 네, 그때는 그랬고. 네. 네. 하여간 다시 이제 마이클 잭슨 얘기로 넘어오면 음.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성추문을 아, 성 학대를 당했다고 어, 했던 그 아이는 처음에는 성 학대를 당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는데 음. 진술을 한 마이클 잭슨의 신체 특징이 전부 사실과 달랐어요. 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마이클 잭슨의 집에서 아동 성학대 사진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검찰은 그런 짓을 하죠. 재판에서 제시를 못했어요. 네. 원래부터 없었던 건데 그냥 그런 말을 지원해서 흘렸던 겁니다. 음. 네. 에,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담당 검사 톰 스네돈이라는 양반 이 있었는데 음. 에, 이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검찰이 마이클 잭슨의 집 관리인에게 돈을 주고 증인으로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걸립니다. 네 언론들만 가짜 아, 언론들도 가짜 증인을 만들려고 음. 그렇게 막 돈을 주고 무, 무진 내를 썼는데 네. 검찰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을 고소했던 양아버지는 나중에 나중에 어, 자기 양아들한테 최루가스를 쏘면서 학대한 혐의로 접근금 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 마이클 잭슨 추문 사건은 언론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당시 수많은 황색 언론들이 마이클 잭슨을 소아성애자로 단정하는 자극적인 가짜 기사들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네. 음. 이 사건이랑 다이애나 비의 사망 사건, 언론 보도가 본격적인 그 황색 상품이 되는 기폭제가 됐는데 네. 사실 근데 이거는 오늘 할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사건으로 몇년 고생을 했던 마이클 잭슨은 1996년 네. 드디어 음. 한국에서 공연을 할수 있게 됩니다. 꿈을 이루게. 꿈을 이뤘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1900... 데, 대전을 안 거치고. <laughs> 대전을 안 가고. <laughs> 네. 꿈돌이 탈을 쓰지 않았어요. 네. 네. 꿈돌이 없이 꿈을 잃었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1996년은 YS 정부, 문민 정부의 4년차가 되는 해죠. 네. 정권의 슬슬 레임덕이 시작될 때였고요. 음. 그리고 그 해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여당이 졌어요. 네. 이걸 돌파할 이벤트를 어, 빵빵 터트렸습니다 네. 하나가 전두환 노태우한테 사형을 선고한 거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여름에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경평축구 부활. 네. 음. 네. 사실 그 남북축구경기는 예전부터 때때로 열렸던 겁니다. 80년대에 음. 했었고, 76년인가? 5년인가에도 네. 했었습니다. 네. 아, 항상 할 때마다 쏠쏠했습니다. <laughs> 특히 1990년 노태우 때에 굉장히 쏠쏠했거든요, 이게. 네. 이거를 또한번 해먹으려고 했는데 7월달에 민주당이랑 자민련이 동맹을 맺습니다. 네. 동맹을 맺고 깠어요 이걸. 그게 이제 야당이 90년대에 가끔 보여주던 습성인데 네. 오랫동안 당해온 걸 음. 이따금 되갚아주죠. 어, 그렇죠. 무슨 짓이야 북한이랑? 그러게. 네. 뭐 하는 거야? 음. 그래서 7월 30일 문체부가 전격적으로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을 허가를 합니다. 자, 처음부터 정치적인 이유였는데, 네. 어, 막판에 허가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인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당 지지율 떨어져서, 어. <laughs> 네. 그러자마자 국내 기획사가 두 곳이 동맹을 맺어요, 음. 공동 주관으로 공연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해 10월 달, 내환 공연이 확정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7월 30일에 그 공연 허가가 나오자마자, 네. 10월 달 공연을 확정 지은 겁니다. 음. 근데 1996년 정부가 허가한 이 공연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자, 정부는 허가했고 이제 여론으로 공이 넘어갑니다. 이전에 내한 공연이 계속 없었던 건 정부가 막아서 그런 거죠. 정확히는 그 문체부, 문공부가 이제 허가를 안 내줘서 이번에는 보통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 공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 운동이 조직됐고요. 여기서 저 보통 사람은 노태우가 아닙니다. 네, 그 노태우 말고 노태우 정말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네. 막을 수가 없어요. <laughs> 네. 네, 반대 운동의 규모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음. 거기엔 이상한 사람도 있고 안 이상한 사람도 있었는데 <laughs>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중엔 안 이상한 사람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네그 예, 주축은 물론 종교단체였습니다. 네 한국 역사에서 근본주의 종교가 본격적으로 세속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의 기록. 네그 전까지는. 교회가 지랄이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없음. 사회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laughs> 교회는 그냥 교회였어요. <laughs> 교회는 교회야, 그냥. 그면 좋은 말씀 듣고, 어. 만두, 만두 나눠 먹고. 만두 먹고. <웃음> <웃음> 왜 굳이 다 만두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설기를 많이 먹어요. 아예. 아, 백설기도 <laughs> 많이 먹고. 네. 그래. 90년대 초반에 말이죠. 굉장히 많이 팔린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책들 있잖아요. 네. 딱그 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것들. 음. 예를 들면, 전혁 효 씨가 쓴 일본은 없다.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죠. 시대의 거짓말이요. 네. 그책이 그 되게 많이 팔렸어요. 네, 그 책이 법원에서 표절이라는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쵸? 이 전여옥 씨는 사실 굉장히 믿음직한 분이신데 네.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라는 책을 쓰고 나서 여성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언행이 일치하신 분. <laughs> 그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요. 네. 나에게. <laughs> 나에 대한. 네. 네. 그 일본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렸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 음. 외계인이 와서 피라미드를 세웠느니 어쨌느니 하는 그런 책이 대단히 유행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때 나온 책이었군요. 네, 이게 두 권짜리 책이 있 굉장히 오래된 책이었네요. 음, 네. 아, 그거 보면은 막 별자리에 외국, 아니, 외계인의 문명이 숨겨져 있대요. 음,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 음. 에,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급문고라고 하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런 거 굴리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네. 네. 학생들이 집에서 책한 권씩 가져와서 꽂아놔야 했습니다. 교실마다. 네.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소중한 책을 갖고 와서 꽂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버리는 책을 갖고 오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책들이, 어, 각 밤마다 다 꽂혀 있었습니다. 네. 일본은 없다. 일본은 없다. 시내 지문. 그리고 <laughs> 그 사이에 끼어있던 또 다른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아, 이 책. 아, 제목, 아마 이제, 그 시대를 사, 아 사셨던 분들이 다들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네. 제목부터 무시무시하죠. 네. 어, 지금 구글링하면 사탄은 치면 이거부터 나옵니다. 네. <laughs> 지금도 그래요. 네. 대중문화가 다 사탄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스타워즈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포스를 섬깁니다. <laughs> 5월4일에 <laughs> 네. 이티도 사탄입니다. 이티 뭘섬뜩했다고 어. <laughs> 하나님이 아니고 외계인이 승천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다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음. 표지 앞을 보면은, 예. 이제 의식주 싸움은 끝났다. <laughs> 대중문화, 그 적과의 동침. 음. 단지 그대가 크리스천이란 이유만으로, 음. 그래, 넌 밤새도록 무엇을 했자? 라고 오타가 났어요. <laughs> <laughs> 이거 <이건> 귀척 <귀청> 아니에요? <웃음> <웃음> 무엇을 했자? 대중매체와 뉴 에이지. 그리고 이런 책을 썼는데, 네. 출판사 이름이 아주 역설적이에요. 음, 네. 낮은 울타리. <laughs> 아 <laughs> 사실 이게 이책이 말이죠. 거의 매년마다 개정판이 나와서 음... 그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사탄의 리스트가 늘어나요. 매도 <laughs> <laughs> 사탄이고 제도 사탄이야라고 하는 게 점점 개정 늘어납니다. 증보판이라고 네. 하죠. <laughs> 원래, 원래 게임도 <laughs> 2, 3, 4 나오면 캐릭터 늘어나잖아요. DC 나오고.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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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보면은 영화만 사탄인 게 아니고 대중음악도 네. 다, 다 사탄이랍니다. 그렇죠. 조용필 사탄의 노래예요. 예, 신명을 그냥 막깝니다 서태시도 완전 사탄입니다. <laughs> 정말 옛날은 <laughs> 참 재밌어요. 실명 막 갑니다. 어, 그래요? 네.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 악마의 목소리가 들린는 그렇죠. 피가 음. 모자라. 노래를 네. 왜 거꾸로 듣냐고. 네. 그게 가장, 그게 가장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이었죠. 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왜 노래를 거꾸로 <laughs> 들었을까? 네. 지금은 없어진 풍습이죠. 예. <laughs> 네. 근데 90년대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KBS 메인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거 음. 연예가 중계에 나와도 연예가 중계가 욕먹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9 0년대엔 이랬어요. 그랬습니다. 네. 뉴스 앵커가 서태진 노래를 거꾸로 돌려봐요. 실제로 그걸 돌려서 듣고 있어요. 어, 네. 그 피가 모자라는 연예가 중계 음. 그탑뉴스였어요특종이전어요 네, 진짜 네. 막 모든 신문에 다 나왔어요. 네. 네. 그 패널들이 막오거 있어요. 음. <laughs> 저는 그 친구랑 돌려듣고 무서워서 울고 막 그랬어요.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들어봤어요? <laughs> 네, 네. 저는 이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음. 에, 이거 유튜브에 옛날 뉴스 올라와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에, 그런 소문 때문에 96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를 했죠 사탄의 <laughs> 음악이라고 너무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도 다다 다 사탄이라 그랬어요 네. 조지 윈스턴 음.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laughs> 근데도 사탄이랍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사탄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대요. 그냥 신부님 같이 생겼고 음. 조지 윈스턴은 음. 음. 음악도 신부님 음악 같아요. 네. 피아노 치는 사람입니다. <laughs> 사탄이래요. 근데. 네. 네. 에, 그 그러니까 측은, 우리가 네. 아는 조지 윈스턴은래는 땡스 기빙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땡스 기빙이라고 나이 새끼들아. <웃음> 어. <웃음> 그 책은 우리 사회의 문화 98%가 음. 사탄에게 점령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책을 쓰신 분은 당시 광땡교회에 다니시던 신땡원 집사님이셨습니다. 음. 예,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음. 96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이 허가된 직후에 고땡땡21이라는 네. 기독교 매, 매체에 긴급 취재가 시, 실립니다. 네. 아, 음. 이 낮은 울타리가 음. 다미성교회의 성교단체군요. 다땡성교회요? Yeah, yeah, yeah. 다땡성교회. 네, 다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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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땡땡21이라는 기독교 매체에 실린 취재에 따르면, 음. 어, 거기에 이제 그 K교회의 S 집사의 <laughs> 강연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laughs> 예. 그 사람이 광땡교회 신땡원 집사랑, <laughs>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알았어요. 예. 그 K랑 S 흔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S 집사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나와 있는데 러니까신동원 네. 집사 사시는 데랑 같거든요. 네. 근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니셜이 S인 사람 많잖아요. 남대문에 김소방은 겁나 많아요. 음, 네. 사탄도 이니셜이 S입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서태지도 이니셜이 S예요. 그래요. 어, 아무튼 이 글에 따르면 신땡원 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S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 사탄이다. 응. 사탄의 음악이다. 드릴러 앨범을 봐라. 악마가 나오고 그러지 않느냐. 사탄이다. 바, 잘못된 사상을 음악에 심고 있다. 맥콜리 콜킨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엄마한테 반항을 한다. 응. 사탄이다. <웃음> <웃음> 폭력적이고 음란하다. 근데 호언론을 보면 언제 음란했는지는 알수는데 <laughs> <laughs> 어떤 버전을 본 거야? 아이 아, 아, 춤출 때 이제 사타구니를 만지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음. 사탄구니아좀 <laughs> <laughs> 그게 뭐 <laughs> 물론 이런 주장이 기독교계의 다수 주장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럼요. 예, 예. 네 에, 저도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네 에, 보시다시피. 어? 비, 네, 비교적 멀쩡합니다. 어, 처음 알았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제 앞에 있는 윤세민 기자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멀쩡합니다. 저는 되게 놀랬던 게 가끔 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어. 교회에서 이어폰을 걷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중음악 듣지 말라고 혼냈다고. 음. 음. 근데 무슨 교회가 그래 싶은 게 제가 다닌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목사님이랑 네. 같이 대중음악 듣고. 음. 그 뭐지? 막 애들 교회에서 랩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에 음. 공연한다고. 좀 걱정스러운 게 당시의 목회자들은 뭘 들은 거예요? 그니까그 교회 목회자 분들 중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네. 음, 그런 분들은. 어, 막, 시끄럽고 이상한 음악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랑 너무 달라가지고, 음. 아니, 내가 이어폰 꽂고 돼지고먹했는데 그걸 목사님이 왜 혼내? 라는. 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지금 20, 30년째 목회를 해도, 음. 그 시절이 크리스천 이퍼이 태동하던 시절이라는 걸 꿈도 못꿀 거예요. 음. 그렇겠죠. 크리스탄 네. 메탈도 이미 80년대부터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96년도에는 PC통신을 음.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정체라는 글이 마구 퍼졌습니다. 그건 사실 동생도 모를 거예요. <laughs> 외부인을 잘안 만나니까. <laughs> 네. 네. 여러 독실한 사람들이 음. 마치 80년대 대학가에서 강철서신 돌려보듯이 <laughs> 네. 마이클 잭슨의 정체라는 문건을 돌려보았습니다. 에... PC통신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명한 문건들이 덜어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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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건의 작성자는 K 교회 S 집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수 없는 광땡교회 신땡원 집사님이셨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 인터넷이 음. 활성화돼 있었다면 음. 이 양반 꽤 유명해졌을 사람이에요. 음, 네. 예. 유튜버했으면 진짜 돈을 쓸어담았을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음. 그 문건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블랙세버스의 리드 싱어인 오지오스본이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한다. 와 하는 얘기를 놀랍게도 구글링하면 음. 전문을 볼수 있네요. 네 지금도 나오죠. 아, 그래요. 음. 네 오지오스본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사탄이랍니다. 그 네. 오, 오스본 패밀리 나오는 TV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저기 어막 아내 유혹 뭐 아니 아니 아내 막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음, 음. 나오는 프로그램 이 있는데. 음. 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지오스본이 아유, 블랙 세바스가 번돈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들어왔을까요? 아 <laughs> 그럴 거예요. <laughs> 에, 근데 이제 사탄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보면, 아, 저거 사탄 숭배가 아닌가. 뭐, 그런, 그러, 그런 거죠. 네. 네.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니까 다 사탄 숭배로 보이는 겁니다. 네. <laughs> 이거의 제세대 버전이 마릴린, 마릴린 맨슨. 네, 마릴린 멘슨이었죠 네. 2000년도인가? 네. 그때쯤에 이제 그, 어, 마를린 맨슨 내한 공연을 할 때쯤에 그~ 기독교계 매체 중에 뉴스 앤조이라고 네. 그~ 제일 진보적인 성향인 데가 있잖아요 음. 거기도 반대를 했어요 음, 네. 사탄이라고. 음. 네, 그 다시 이제 그 뭐야 마이클 잭슨의 어떤 유행은 따라줘야 되거든요. 마이클 잭슨의 정체라고 하는 이문 문건에 따르면 이두 번째 문단은 록그룹 키스도 한국에 올지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와 설렜겠네요 팬들. 네, 이 키스 키스 라이브 보는 일 귀한 경험입니다. 누가 봐도 사탄이죠. 사진 한 장만 봐도 K I S S를 나이트 인 사탄 서비스라고 풀어서 해석을 추천해 놨어요. 오 대박 어, 사탄의 부하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법에도 안 맞아 근데 그냥 사탄의 <laughs> 꼬봉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는데 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탄의 음악이다 드릴러를 봐라 악마가 나고 그러지 않느냐 사탄이다 잘못된 사상을 음악에 심고 있다 네.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때 96년도에 실제로 많이들 낚였습니다 음. 마이클 잭슨이 공연하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교회들이 집단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90년대에 이미 단일교회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해 있었던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있죠. 네, 섬에 동동 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 교회의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냐면은 네. 나중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음.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을 무릎을 꿇려요. 음. 어, 대통령, <laughs> 조인트도안 깠는데. 네, 대통령을 무릎 꿇린 남자. 네, 나중에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종교계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맞아요. 네. 그 교회에서는 존경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네. 근데 90년대 당시에는 그 대형 교회가 음. 기존의 교회 교단들이랑 마찰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93년도에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그 대형교회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라는 공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응. 자꾸 병을 치유하거든요. 네. <laughs> 그리고 그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고 네. 팔, 팔아요, 비디오를. 잠실에 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네. 이, 이, 교회가, 이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대빵 목사님이 네. 의심을 받아요, 이단이라고. 음. 그러면 탈출구를 빨을 필요로 하는데 정치적 탈출은 언제나 외부에 적어 설정하는 거죠. 네, 마침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을 한다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반대를 했습니다. 진짜 제... 사탄은 저기 있다. 음, 제일 세력이 큰 교회가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교회들도 우르르 딸려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신생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든 네. 병을 치료하면은 음. 그냥 바로 이단이에요. 네. 네, 바로 이단 판정이 바로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근데 <laughs> 음, 아니 <laughs> 무슨 일을 당하려고. 둥둥 네. <laughs> 네. 떠 있는 큰 교회. 네. 네. 둥둥 떠 있는 큰 교회는 그걸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진작에 그거에 제지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음. 힘이 너무 세니까 힘이 막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거야. 세니까 못 막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젊은 목회자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이단 심사를 하겠다고 미적미적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런데 때마침 마이클 잭슨이 온다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내팽개친 거죠. 그렇죠. 모두가 그리고 다, 대동단결을 합니다. 네, 그죠 일단은 이 어, 둥둥 떠 있는 큰 교회의 대빵 목사님을 따르는 목회자들도 있었지만 네. 그 당시에 정치적 포지셔닝을 하는 것에 맛을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들이기 시작했던 때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네. 헌금이 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도가 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들끼리의 정치적인 갈등도 없어지고 음.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교회가 더 신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이클 잭슨을 까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네. 홍보가 돼요. 홍보가.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이라고 검색하면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 그 실제 공연 사진보다 더 위에 반대 나오는 반대 사진, 사진. 어, 더 반대 집회. 네, 반대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음. 이게 어떤 교회 앞에 젊은이들이 쫙서 있는 사진입니다. 음. 교회에는 대형 현수막에 퇴폐 문화 오염자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한다라고 써 있고. 오염자라니. 응. 그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이 민주노총 자세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잘안 해본 솜씨라 네. 각도가 다 틀리죠. 아, 그 어. 집회 안 해본 애들은 아니, 이 주먹도 제대로 쥐질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옷이 응. 다 듀스처럼 입었어요. 오케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힙한 아마카지 스타일을 <laughs> 맞아. 2 0 2 1년에 힙한 스타일이에요. 네, 네. 어, 굉장히 잘 갖춰 입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앞줄에 <laughs> 있는 한 이거... 사람은, 이제, 그, NBA 농구 스타 옷을 입고 있네요. 네. 음. <laughs> 그게, 음. 와, 이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게, 음. 지금 우리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 네. 음. 내가 봤을 때는 나랑 같이 애였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 중에 저들은 왜 이렇게 개꼰대가돼 있지? 네. 이거 하고 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웃음> <웃음> 어, 그렇죠. <laughs> 싹수는 그때 노랬다. 네, 이 교회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서땡교회입니다 음. <laughs> 이게 그 교회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네. 사진을 찍을 때에는 교회가 반포동에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전에는 논현동에서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는 사실 멀쩡한 교회로 평판이 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음. 온화한 교회. 뭐 그렇게. 음.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전광훈 목사님네 같은 그런 유가 아니다. 네. 아, 근데 그런 곳까지도 낚여가지고 음. 공연을 반대하고 나섰단 말입니다. 네. 도대체 마이클 잭슨이 뭐라고?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우와, 이걸 반대하니까 홍보가 돼? 그, 20대 청취자 여러분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길 바랍니다. 너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 한국은 이런 나라였어요. 네. 아니, 근데, 레이디 가가 때도 이랬잖아요. 음, 예, 근데, 레이디 가가 때는,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었어요 시선이, 네. 아,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거든요. 네. 겪어봤단 말이죠. 음. 근데 음. 그 겪어본 때가 무엇인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음.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내일 마무리를 해보죠. 어, 음. 선생님 내일 또 만나요? 네. XSFM입니다.